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짜장면 해보려고요. 예. 그리고 짜장밥하고요. 예. 할 줄 몰라줘요. 한번 예. 도전해보려고요. 예.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또 힘내시라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짜장면부터 넣어야지. 예. 자기야. 여기다 기름을 그러니까 아로 아, 먼저 하고 응 아로 기름 있는 거 응 자기야 불부터 해 아니야 아니야 왜 이거 좀 가위가 있어야겠어 가위가 여기 다 준비했어 내가 잘라줄게 자기가 좀 도와줘 응자응자 이걸 처음에 이거 기름도 기름을 넣고 응 아, 두 스푼 정도 넣던데 조금 넣었어 조금 넣었다고 응 이 정도면 많아 됐어 됐고 짜장면 다 부어. 다 부은 너 4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 다 부어 자기야. 다 부어야 돼. 어, 맛있게 먹어. 면도 삶을 건데. 다 부어. 내 버릴게. 왔다 갔다 이 대파도 야 예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파는 파는 안 넣는 건가요? 아니 지금 안 넣고 자기야 이거 벌벌 끓이잖아 끓으면 물을 조금 부어 물을 어 그리고 또 끓여 그래갖고 물 버리고 어 이걸 놔둬 그리고 그 다음에 파 있잖아 파 그거 내는 거 있잖아 그거 해는 거야 파 그거 내는 거 그 뭐지 파기름 파기름 이거 끓여 자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아 강한 불에다가 기름을 좀 더 넣어야 되나요? 됐어 기름 많아. 기름 많나? 응. 예, 아이 고맙습니다. 강한 불에다가 기름을 넣고. 괜찮아. 막 끓으면은 이제 물을 갖다가. 물? 물은 아니야. 물 붓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야. 아니 아니야. 기름을 버리고 나서 물을 부는 거야. 끓여가지고 물을 좀 붓고 끓여가지고 기름하고 뭐라고 좋아지게 해서 여기서 이상하네. 저거 봐봐. 물은 지금 너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이발이요. 이발은 저번에 했어요. 예. 자기야 저거 빨리 봐봐. 도토리 기름하고 볼 수 있으니까. 아니. 큰일 났다 이제. 봐봐. 도토리 일어나도 볼 수 있어, 봐봐. 짜장면. 짜장면 만들기. 물 넣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 그렇죠. 물은 넣지 말고 계속 볶는 거죠. 계속 볶고 이 기름은 이제 버려야지. 봐봐. 기름 나왔으니까. 껐어. 봐봐. 안 된다. 안 돼, 이거. 아니, 천천히 봐봐. 자기 왜 그래. 머리 더 잘라라고요. 천천히 봐봐. 안 돼. 안 되잖아. 정수기 안 돼. 요걸 한번 더 볶아야겠다. 요걸 한번 봐야겠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까 봤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빨리 봐. 시유유 두 컵. 춘장 넣고 기름에 튀기듯이 볶아주고. 아, 시유유 두 컵을 넣네, 두 컵. 너무 조금 넣었다, 조금. 아니, 됐다, 아니야. 기름이 들어가면 더 볶아야 되죠. 와, 오늘 팔팔 끓여야 되네. 기름 많이 넣네. 기름 되게 많이 넣네. 더 넣어야 되네, 기름을. 다 됐다 싶으면
지금 기름만 따라내고. 점퍼는 많이 볶는구나. 기름을 많이 넣는 거네요. 더 봐야 되나 이거? 더 봐야 돼. 아니 지금 봤잖아. 김 됐다. 이제 안 봐도 되나 이거? 한 번만 더 볶으면 되겠다. 물 안 넣잖아. 기름만. 볶잖아. 그죠? 기름 더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어. 넣었잖아. 그 기름 따르잖아. 그지? 계량, 종이컵에다가 계량컵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더, 기름 더 넣어야 되나요? 안 넣었잖아. 많이 뿜는다. 이게 자기야. 왔다 갔다 해봐. 기름 조금 더 넣을게. 기름 좀 더 넣어야 돼. 더 튀겨야 되는데. 바바박 튀겨야 돼. 예, 오늘 짜장을 이거 처음 만들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더 볶아야 되는데. 아까 볶았는데 또 볶아. 너무 조금 볶는 거 아니나? 좀 더 볶아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더 볶아야 되죠? 아까 볶았는데. 아까 볶았는데 왜 볶아? 이거 됐나? 뽑고 기름 이제 버려보고. 기름을 일단 기름 버리는 거 나한테 가져와야겠다. 아, 여기 있잖아. 여기다 볶아. 저기 보자. 네, 기름을 버려야 돼요. 기름만 버리면 돼. 내가 버릴게. 기름은 여기다 따라 버려야 돼. 아니야. 감사합니다. 식용유 6팩이라고요. 종이컵으로 6개를 집어넣어야 된다네. 예, 아이, 송골리님 어서오세요. 플라스틱에 기름을 플라스틱 녹는다고. 짜장 가루도 있구나. 기름 좀 버려야 돼. 저 갖다 놔야 돼, 기름. 요거도 많이 했구나. 요거는. 아, 제가 거들려 그랬는데 제가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하면 더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저도 할 줄 잘 몰라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요. 그렇게 기름 좀 넣고 안 되지? 자기야. 이렇게 하고. 먹는 것만 거들면 된다고요. 예, 이제 한참 춘장이 좀 걱정이 되긴 하다. 더 볶아야 되는 건지. 제가 일단 숟가락 하나 또 가져와야겠다. 있거든요. 팔은 됐다. 그만하면 될 것 같다. 팔은 많이 넣었어. 많이 넣더라고. 대파를. 아, 저녁을 새벽에 먹게 생겼다고요. 금방, 예, 금방 만들어요. 예.
기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이게 파기름 되는 거지? 기름 아니 이런 거 해도 된다. 응, 자기야. 아, 물을 넣나? 응. 기름 넣고 또 나중에 물 넣는 거 있어. 이게 이거 해놓은 거야. 양배추. 아, 양배추는 같이 먹는 거구나 여기다가. 양배추는 늦게 넣고. 응. 양배추 먼저 넣는 거 아니야? 잘 안 익는 건데. 이거. 응. 양배추. 응. 아니 물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 예, 물이 아니고 기름 조금 더 넣었어요. 예. 아까 그 따랐던 기름 좀 더 넣었거든요. 됐다. 나왔다. 돼지고기 다 왔어요. 예. 불 좀 줄여야겠다. 한 방에 칼로 이렇게 하면 좀 맛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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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워. 어, 뭐야. 응. 응.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좋았어. 예, 오늘도 이거 하고 있어요. 짜장, 순서, 춘장, 앞에 기경이 6컵. 젊은, 이 6컵 들어가는구나. 양배추 그만해도 되지. 기름 더 넣어야겠다. 됐다. 맞아, 이래갖고 기름 이따 넣어야지. 맞아. 이거, 이것도. 응, 그걸 뜨게. 뜨게 해도. 됐어? 됐어. 이제 당면이지. 당면이기도 넣고 당근은 넣지 말래. 당근은 잘 안 익어가지고 너무 안 들어. 아 이거요 양을 2인분보다는 양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2인분이 좀 더 되죠 양이. 아 고기 뭐 먼저 볶은 다음에 약간번에 야채를 넣는 거구나. 아 이게 어렵다 생각보다. 당근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할 수 있다면 이거 가야 돼. 아 이거 인터넷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보고 하는 건데 약간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건더기가 많다고요. 예. 양파 그냥 썰었어요. 네모나게 안 썰고 네모나게 썰어야 되는 거라 양파도. 양파는 이제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야채는. 예. 야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양배추를 이렇게 볶으면은 물이 생겨가지고 못 먹는다고요. 됐다. 첫 번째는 실패라고 했잖아. 요번에는 첫 번째는 약간 좀 어렵네요, 이게. 더 볶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짜장, 그렇죠. 짜장 넣고. 짜장 예, 넣고 자기가 또 볶거든. 감자전분 나중에 조금 넣고. 그러니까 짜장을 넣고 볶아야 되잖아. 짜장 넣어봐. 그럼 물도 넣어야 되잖아. 네, 아이 소속 꽃다리님 어서 오세요. 당근은 안 넣어요. 예. 이러면 간짜장이 되는 거네. 이게 간짜장이네. 아 냄새 난다. 냄새 좋다. 예, 춘장 볶았어요. 물? 됐다, 이제. 다 됐다. 자기야, 응? 손 놔봐. 자기야, 놔봐. 너 과일은 못 하는데, 이거. 이래갖고 발바닥 끓여. 어, 뜨거워. 응. 이래갖고 발바닥 끓여. 오늘 방송을 모르겠어요, 오늘. 예, 몇 시까지 할지. 이거 발바닥 끓이고, 끓으면 이제 끓잖아. 잠깐 있어. 이게 물을 쫄아야 되거든? 잠깐 있어. 자기야, 손을 좀 안 먹어.
냄새는 괜찮은데. 잠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감자 전분만 넣으면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간장 조금 넣고 설탕 넣어야 되고. 간장? 간장 조금 넣고 설탕 좀 넣어야 되고 그런다고. 설탕은 넣어야 되는데 간장은 안 넣을까? 간장 조금 들어갔어, 조금. 조금 넣래? 간장 조금하고 전분만 전분가루만 조금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아니 물은 안 많아요. 왜냐면 여기다 감자 전분을 넣으면 물이 이제 쪼그라들거든요. 발바닥 끓으면 물이. 간장은 넣지 말라 그러네. 그럼 간이 안 맞잖아. 간은 여기 충전이 돼 있을 텐데. 아 굴소스 맞아, 굴소스. 굴소스가 없어. 싱겁지? 응, 싱겁다. 그러니까 간장 조금 넣어야 했어. 아니 간장 조금만 넣어야 돼. 간장 조금 넣어야겠다. 아, 쬐끔만 넣어야 돼. 짜대. 쬐끔만 이렇게 넣어야 했어. 너무 쬐끔해. 오, 짤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쬐끔만 넣어. 굴소스가 없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넣고 설탕 조금 넣고 설탕 이제 넣고 이제 간이 서서히 빠질게. 그리고 감자 전분 넣고. 그럼 끝이야. 근데 비주얼은 좋아요. 예. 아 저거 설탕. 비주얼은 정말 딱 괜찮아요 진짜로. 하는 게 조금 가장이 어설퍼서 그렇지 그래도 그럴싸 안 돼요. 됐다. 설탕 너무 많이 넣었어. 설탕 많이 넣던데 한 번 더 넣어. 아유 설탕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 설탕 아까 많이 넣더라. 설탕 간을 간을 다. 근데 간을 한번 볼게. 안 써봐. 괜찮다. 설탕 좀 안 넣어도 되겠어? 설탕 안 넣으려는데. 싱거? 아니야. 감자 전분 약간 짠데. 약간 짜. 그럼 설탕 한 번 더 넣어. 아니야, 감자 전분 일단 넣어보자고. 맛이 어때?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은데 약간 좀 짠 것 같아요. 간장을 좀 많이 부어서 그런가? 설탕 조금 더. 설탕 아까 많이 넣더라고. 설탕을? 설탕 하나 더 넣어야겠다. 하나 더 넣어. 설탕을 많이 넣더라고. 수기. 설탕을 많이 넣고. 됐다. 딱 됐다. 이제 됐다. 설탕을 많이 넣더라고. 모르니까 설탕을 많이 넣으라고. 설탕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예. 괜찮다. 지금 간장 넣어야겠다. 간장 아니라. 아, 간장이 전분. 아니라. 전분. 아, 춘장을 좀 많이 넣어서 그렇구나. 춘장을 많이 넣었어. 춘장을 아까 하나를, 이거 하나 한 봉지를 넣었거든요. 이게 춘장을 많이 넣어가지고 약간 좀 짠 것 같아요. 지금 넣어야 돼. 이게 굳었어. 굳었어. 예, 물에 이거 전분가루를 물에 풀어놨거든요. 와, 근데 냄새는 좋은데요. 안 괜찮다고요. 전분가루는 썩은 거. 아니야. 전분가루는 딱 됐어. 나중에 금방 이게 굳거든. 미연은 안 넣어요. 예. 미연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미연 넣어야 돼. 미연 안 넣어도 돼.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넣어도 돼. 전분가루 부족한 거 같아. 아니야. 이게 좀 더 희적거려야 돼. 이게 금방 굳거든. 벌써 거추게 됐잖아, 이렇게. 딱 먹기 좋잖아. 얼추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딱 됐다. 딱 됐네, 지금. 딱 됐어. 가스를 꺼도 되겠다. 이거 너무 물리지 않아? 그럼 있으면 굳어? 굳어. 그럼 이제 그거 해야지. 맞다. 그럼 그거 해야지. 이제 짜장면 담고. 그럼 자기가. 내가. 여기다 나 여기 타 이거 안 타 시커매져 그럼 여기에다 나
이거나 그거 해야 돼. 중화요리 면이 팔더라고요. 중화요리 면이. 예, 그래서 요 면을 갖다가 집어넣고 면을 좀 삶을 거거든요. 잠깐만, 이게 근데. 아, 이거 전분가루를 털어내고 넣어야 되나 보다. 이거, 이거 하나만 대사게. 여기 안 가봤으면. 이 전분가루 바닥에 다 떨어질 텐데. 전분가루가 어딨어? 이게, 이거 전분가루를 털어내래. 털어낸 다음에 끓는 물에다 넣어야 된다네. 그래야지 안 둘러붙나 봐. 끓는 물에. 내가 가서 털어. 일단 하나 될지 두 개 될지 자기가 양을 한번 봐봐. 내가 갖둘게. 따뜻했네. 자기는 밥에다 넣고 먹는다고. 따뜻했네. 일단 물이 끓이면은 이거 면, 짜장면 면을 사왔거든요. 이거. 요 면을 갖다가 이제 넣고 면을 삶은 다음에 이제 이거 짜장면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딱 됐네. 자기야. 맛있네. 설탕을 많이 늘어놨더라고. 근데 이 숟가락 바람 약간 짜네. 근데 저거에서 먹은 게 안 짜네. 아니 그렇게 안 짜요. 예, 아까 설탕을 좀 넣으니까 괜찮아요. 예. 자기는 나는 밥에다 비벼 먹을 거니까 자기는 응? 짜장면 먹으니까 두 개 했어. 두 개? 어. 자기는 하나 갖고 안 될 것 같았어. 두 개야 이거? 이거 두 개. 어, 두 개면 되겠다. 많잖아. 응. 응? 응. 그래가지고 여기다 먹으라고. 자기야. 응? 여기. 어, 어. 응? 오케이. 여기. 그러면 이거 다 치워도 되지 이제? 응. 자기야, 그렇게 넣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이렇게 넣는 거야. 응?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거 다 한 번에 넣어야 돼. 박치기인데, 이거. 빨리 넣어야 돼, 이거. 아니, 바로 넣지. 요거 뿐인데. 고기만 잘게 먹자. 맛있겠다. 아, 면이 괜찮아. 면발 괜찮다 이거. 면발이 좋다. 그지? 이건 마트에서 파는 면 면발 사온 거거든요. 근데 면발이 탱글탱글한 게 괜찮네요 그래도. 옛날 했다 먹고 이제. 네, 저, 이거 아 이걸 또 넘치다. 이거 뚜껑 열어놔야겠다. 열어놔. 야, 우리는 뭐 햇담 본잖아. 응. 뚜껑 덮지 말라고 그러시네. 야, 이게 면이 생각보다 이게 빨리 안 익는다. 이건 일반 그 라면 그 면발이 아니고 만드는 면발이어서 그런가 봐. 네, 일단 이거 면발 일단 찬물에 한번 헹궈야 헹굴 거예요. 하나 또 집어봐. 응? 하나 더? 아니, 이건 만드는 하나 또 봐봐. 빨라. 뜨거. 됐다. 됐나? 응. 됐네요, 이제. 이제 불까. 예, 됐어요. 여기. 응. 오케이. 오, 딱 됐다. 봐봐, 자기야. 응. 오. 아, 비주얼 좀 괜찮네요. 야, 괜찮죠? 비주얼은 없어요. 예. 단무지는 없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그래도. 비주얼 괜찮네요. 야, 좋네, 이거. 괜찮다. 으흠. 아, 짜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짜장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네요. 근데 이게 몇 번 해보면은,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좋다. 야, 괜찮네. 어때요? 좋아. 괜찮아요?
맛 좋은데? 괜찮다. 정말? 전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다. 야, 딱이다. 정말?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와,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와. 짜장면 하기 잘했다, 이거. 맛있네요.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아, 괜찮다. 솔직히 말해서 사먹는 것보다 낫다. 조리가 잘 됐다. 잘 됐죠? 맛있다. 사먹는 것보다 낫다. 가끔 사먹어야 되겠다. 진짜 맛있어요. 보기에는 좀 어설퍼 보일 수가 있는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어설퍼서 맛이 없게 보이잖아. 참하면 다 그래. 예, 아유. 아, 윤정만 성공했다. 그 면도 두 개 다 삶았다. 다 삶았네. 퍼지지도 않고 자기야, 통통하고. 하나 삶아서 못 살 뻔했다. 자기 밥, 이거 먹고 투출하면 밥 먹어. 따랑 있는데 뭐. 괜찮네. 그 설탕 조금 넣었더니 간이 딱 맞네. 설탕 넣으니까 딱 괜찮네. 간이 맞네. 아니, 대파도가 모르는 사람들은 설탕 좀 낮게 넣어도 된다 그랬어. 전 아는 사람은. 예, 맛있어요. 예. 이제 괜찮네요. 짜장 비율도 내가 세 번 퍼준 거 딱 맞게 퍼줬어. 그럼 비율을 내가 잘 알잖아. 하는 식은 몰라. 야, 괜찮네. 아, 맛있어요. 네. 네, 아, 저 재미나게 산다고요. 네.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물은 안 넣어도 돼요. 예, 물 넣으면 안 돼요. 우리 시중에 이제 파는 중국집 있잖아요, 짜장면. 그 맛이에요. 예. 중국집 먹는 짜장면 그 맛이고, 그 양념에 그 짜장 그 장 걸쭉한 거 있잖아요.
그 농도도 딱그 정도예요. 맛있다. 근데 중국집 짜장보다 자기가 이게 더 맛있네. 더 맛있네. 그 왜 그러지? 우리가 직접 만들었잖아. 왜 만든 게 더 맛있는 거야? 원래 그래. 음식은 손맛이잖아. 음식은 또 손맛이잖아요, 그죠?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저 잘하셨다고. 아, 근데 날씨가 덥다 오늘. 얼굴이 덥네. 아니, 지금 따뜻한 거 먹고 있잖아. 자기가 불 앞에 있었잖아. 그래서 더운 거지. 날씨는 춥지. 네, 네,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우리 한혜진님 고맙습니다. 나 밥을 묻었나? 안 묻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실비김치요? 실비김치가 엄청 맵다 그러던데. 네, 우리 집사람 다 먹었어요. 네. 자기 이따가 조금은 좀 이따가 밥에 또 비벼 먹어. 짜장이 맛있어. 근데 내가 한 것보다도 이 짜장이 맛있어서 그래. 춘장. 이 춘장이 어디 회사 건지 몰라도 맛있어. 그리고 이거 잘 샀다 딱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딱 맞네. 잘 샀네. 자기가 휴지하고 여기 있으면 닦아줘.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